오늘은 그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이 국립공원으로 갈 거고 이 번호는 2-8-0615. 네, 이거 안 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채점 들어갑니다. 자, 가능하면 다른 색깔로 펜으로 하면은 좀 더 공정하게 보이겠지. 자, 왼쪽부터 볼게. Believe 믿다니까 Have confidence. Confidence가 신뢰성 이란 말이야. 그래서 신뢰성을 갖는 거지. 그다음에 national 국립 국가의 이런 뜻이야. 그래서 national government 정부가 운영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 protect 보호하다니까 defend. defend가 보호하다야. roam 자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다 wonder wonder 우리가 알고 있는 I wonder why 할 적에 wonder는 궁금하다 W-O-N이야 그건 wonder가 돌아다니다 그 다음에 right 올바른도 되고 오른쪽도 되고 밑에 있는 just가 그냥 뜻되지만 공정한이란 뜻도 있어 그래서 저기서 같은 꺼내면 돼. Just claim 하면은 올바른 claim, 주장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문 똑바로 닫고 오고. Moose. 자, Moose 본 사람 없지? 네, 새잖아요. 새? Moose가 그 Moose밥 아니에요. Moose밥? Moose 그 막. 아이씨 Moose 여기 있네. 저기 그 뭐야? 소. 무슨 소같이 소 아니라 뭐야? 사슴? 사슴과지? 자, 사슴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deer, deer가 사슴이야. 사슴은 포유류지? mammal 포유류지. 오른쪽 keep 계속 alive 살아있게 하는 거. 보존하다 이 말이야. not tame, tame 어린 왕자에서 tame 이런 말 나와. 꽃을 tame 뭐야? 길들이다지? 그래서 길들이지 않은 걸 뭐라고 그래? 야생 wild 야생 free from danger free from danger danger로부터 free 자유로워? safe 안전하지 a large bird of prey 큰 새인데 prey야 prey 그게 그러니까 독수리잖아요 이런 막 좀 막 먹잇감을 찾는 큰 새 같은 거 eagle 그 다음에 a person who travels to a place 여행하는 사람? 이리저리 여기 갔다 여행한 사람? visitor 방문객 a reason, 이유, why something exists 자 무엇이 존재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뭐 뭘 왜 존재하고 왜 이렇게 행해졌는지의 이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목적 purpose 자 12개 자 말해봅니다 10개 맞았어? 네 너 10개 이상 맞은 사람 손 들어봐 10개 이상 맞은 사람 10개랑 12개 없고 9개 맞은 사람 손 8개 7개 맞은 사람? 서윤이 손 들었어 안 들었어? 6개 맞은 사람? 내려 자 1, 2, 3, 4등까지가 발표가 돼 공동 3등이 돼버리네 5등, 6등 손 들어 저는 너 몇 개 맞았어? 저 5개 맞았어요 너는? 4개요 자 와 나 오늘 좀 운수 좋은 거 자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 6, 7개 이상은 맞춰야지 네. 자 가봅니다 요만큼 국가적인 그 멋있게 National Parks 국립공원에 대한 얘기야 국립공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국립공원이 어딘지 아는 사람? 몰라요 국가니까 제법 뭐 알겠니? 네이버 지식인으로 들어가서 자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고 내가 며칠 전에 다녀온 데인데 네. 자 사진 찍은 거야 봐봐
국립공원이야, 옐로스톤. 쌤 뭐 날아가지고. 와, 찍어 주제. 저거 네이버잖아요. 내가 찍은 거야, 그래. 쌤 여기. 자, 여기 보이지? 이거 뭐냐? 너 닮은 애들도 나오네. 저 인스타그램이잖아. 와, 여기. 쌤 프로필이 왜 다 달라요? 인스타그램. 얘네들한테 보내 줘서 그래. 인스타그램. 자, 이게 3년 전인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 3년 전이구나. 들켰네. 딱 듣겠네, 씨. 와, 진짜 아름답지? 세계에서도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뭐 끝을 알 수가 없을 정도 없나요? 뭐 이렇게 네, 엄청나게 하세요? 아니 안 해. 하시면서 저런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거와 관련된 내용이야. 자 갑니다. Have you ever been to? 가본 적 있냐 이런 표현이야. National Park 국립공원 in the United States 미국. United States 하면 줄여서 이거 점을 찍어. 미국이야. 영국은 뭐게? UK. United Kingdom. 오, 잘하는데 이건 영국이야. 배웠잖아요. 그러면 USA는 뭐야? 미국. 그렇지. 이것도 멋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쓰지. 그럼 우리나라는 Korea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는데 뭐게?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공화국, 민주공화국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왜 점을 찍을까? 줄임말이기 때문에 점 찍는 거야. 자,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나라들 줄인 겁니다. 자, 미국 가봤냐 그랬어. 공이고. National Park is a place. 어떤 place, 장소인데 that protects? 생산. 보호하다지. Protect. 눈부시다. 공원을 보호하는 장소다. 뭐를 보호하겠어? Wild animals, 야생동물, and their habitat? 체력. 얘네들이 사는 곳을 뭐라 그래? 야생. 서식지. 요거를 서식지. 너희들의 서식지는 어디야? 집이요. 라고 잘 아는지. 동물은 이렇게 서식지, 거주지. 이렇게. 자, 이런 걸 보호해주는 곳인데. America has many national parks. 자, 많이 있네. The purpose. Purpose 아까 나왔네? Purpose? 프로포폴. 모르면 빨리 찾아봐. 좀 전에 배웠잖아. 뭐였어? 몰라요. 목적. 자, 이 각 공원의 목적은 뭐 하는 거냐면 wild animals preserve 보존하다. 보존해 주는 거다. 이 맛이. 자, 여기까지. 아직 금민이 이런 거 할 줄 모르지 아직? 하는 거 보고 나중에 할 수 있을 때다라고. 큐. 자,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딱 한 문장이야. 길게 하면 안 돼. 핵심적인 걸 바탕으로. 큐.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장소다. 어때? 정확합니다. 괜찮지? 잘했어. For example. 예를 들면 many people visit Glacier National Park. 이런 국립공원을 간대. 저거는 뭐 하는 국립공원이게? 스팸할 시간에 일해라 이 자식아. 산. 글레이시어가 뭐냐면은 이것은 맞다. 뭐의 일각이다 이러지. 빙산의 일각. 그렇지. 빙산. 여기 빙하 이런 뜻이야. 그래서 빙하 내셔널 파크가 있다. 여기 가면 엄청 추운 곳이고 고도가 높겠지. This park is in Montana. 여기 좀 추운 동네야. 우리 따지면 무슨 강원도 같은. Montana에 있고 it has mountains, 산도 있고 forest 숲도 있고 animals 동물들도 있대. 자, 그리고 grizzly bears. grizzly bear는 뭐야? 북극곰? 뭐 그런 개통이지. grizzly bear라는 곰이 있는데 이게 just one type of animal 한 종류의 동물인데 살고 있다. that live in the park. 어디에? 그 공원. 그 공원. 여기는 왜 더를 썼을까? 그 공원 이런 뜻일 때 덜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 공원에 살고 있다. 그 공원이 뭐지? 그 공원? 글레이시어 내셔널 파크. 그렇지. 여기에는 주로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겠어? 추우니까 잘 견디는. 그렇지. 털이 많은 얘네들 있겠다. 그렇지. 너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얼어 죽기 전에? 얼어 죽기 전에? 남긴다. 잡혀 먹히겠지, 그지? 재밌겠다. 저거 공원에다 딱 던져놓고 막 잡아먹기 이렇게 구경하는 거, 그지? 쌤, 그때 내가 멀리서 이
스나이퍼건으로 너를 구해줄게. 잘 찍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visitors often see grizzly bears. 자, 이 grizzly bear를 많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방문객들.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often이니까 뭐야? 없다. 자주 본다 이 말이잖아. 그래. 자주 아. 볼 수 있대. 그 다음에 mountain goats. 산 거위? 염소인데? 염소. 산에 사는 염소니까 이거 뭐 야생 염소 같은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얘네들은 ING니까 이거 하고 있는 이렇게 된 거야. 뭐 하고 있는? 산에 살고 있는 사냥. Roaming. 모르면 빨리 찾아봐. 배웠잖아 아까 roam. 뭐야? 호랑이나 이런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있지? 어. 그거랑 같은 말이 옆에 뭐라고 써 있었어? Roam.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었어? Wonder. Wonder, 그렇지? 이렇게 써 있었어. 이거는 돌아다니다고 내가 여기다가 옷은 뭐라고 그랬어? Opinion. I wonder why. 할지게 wonder? 궁금하다 이런 뜻이야. 이건 돌아다니다고. Roaming,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사자 같은 애들, 뭐 토끼 같은, 아니 토끼는 아니고 그 뭐야,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자 여기서 걸어다니는. 돌아다니는 얘네들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보자. 다음 사람 큐. 아 저요? 응. 지 차례도 모르는 띨띨한. 아니 이쪽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등산에 1박 있고 빙산에 일각이야? 아니.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데. 빙산에 일각이다. 다음. 핵심을 못 봤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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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레이스 국립공원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곰 같은 놈이 한 마리 사는데 그거를 자주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나? 자 바로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지금서부터 뭐라고 얘기했지 여기서? 국립공원. 국립공원들을 많은 국립공원들이 미국에 있다. 이게 전체의 핵심 주제야. 그럼 그 공원들 중에 첫 번째로 어디? 글레이스 내셔널 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다음 갑니다. Yellowstone is another popular national park. 또 다른 popular? 인기 국립공원이래. Yellowstone이. 아까 사진 보여줬지? 네. This park has many wild animals. 이런 야생동물도 있고. For example, 예를 들면 동물이 네 개가 있어. 사슴, 무스, 염소? 뭐 이것도 사슴 같은 거지? Bears, 곰, 독수리도 있대. 여기까지 해보자. 큐. 옐로우스톤이라는 또 다른 국립공원에는 동물들이 네 마리가 사는데 곰과 네 마리밖에 없어? 이런 동물들이 산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다음. America like to protect wild animals. 자 보호를 하고 싶대. 얘네들을 보호하고 싶한대 미국에서. This is because 이것은 뒤에 것 때문이다 이 말이야. Americans believe 미국인들이 이렇게 믿는데 자 뭐라고 믿는데? 자 이거 도전해 볼 사람. Wild animals have a right to be on the land. Wild animals have a right to be land. 주장인데. 어? 자, 뭐라고 믿기 때문에? 괜찮은 주장? 괜찮은 주장? 자, right 하니까 아까 무슨 뜻이 있었지 앞에서? 주장이었는데. 올바른. 올바른. 자, 그런 뜻도 있고 주장, 권리 이런 뜻도 있어. 하나 더 적어라. 주장하니까 축구 주장 아니다. 권리 이런 뜻이 있어. 권리. 올바른 또는 권리. 여기서는 권리로 쓰였어. 자 그러니까 뭐야. 야생동물이 뭐가 있기 때문이다. 본능성. 권리가 있는데 뭐? 땅에 있을. 땅에서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힘이 세지.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보호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Theodore Roosevelt. 누구지? 루스벨트 대통령. 그렇지. 이 사람은 famous American president. 유명한 대통령이었지, 미국? 소아마비를 알았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지팡이도 짚고 다녔나? 아니요. 안 짚고 다녔나? 휠체어 타고 다녔죠. 휠체어 타고 다녔나? 네. 그럼 휠체어. 지팡이는 안 짚었어? 네. 짚었으면 어떡할래요? 천원빵 어때? 천원빵? 돈이 없어요. 야, 누구 천원 빌려줘. 하나밖에 없어. 자, he helped to create some national parks. 자, 그래서 이 대통령은 무슨 일 했대? 국립공원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한다. 동물 없다, 여기. 크리처. 국립공원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창조했다, 만들었다. 그거에 도움을 줬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업적을 남겼대. 뭐? 국립공원을 많이 만든 거야. 많이 만들면 뭐가 좋은데? 그럼 동물들을 볼 수 있어. 그렇지.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지. He believed. 얘가 믿었대. 어떻게 믿었어? Wild animals should have a place to live. 할 수 있는, 뭐만 할 수 있는. 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게. 그렇지. 안전한 장소가 살 장소. 살 두부정사지? 안전한 장소가 이건 무슨 뜻이야? 뭐 되는? 하게 해주는? 아니면 무슨 뜻이야? 편히 할 수 있다. 이거랑 똑같아. Must have to 이런 말하고 같은데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럼? 해야 한다야. 그렇지. 안전한 장소. 살 안전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대.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큐. 아 진짜 다음 여기는 동물들이 땅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보네요. 다음 루스벨트 대통령은 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땅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립공원을 만드는 것에 도움을 줬다. 다음 다음 아메리카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국립공원에 있는 동물들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고 하고 또 루스 다음 모르겠어요. 금민 한번 해봐. 자, 정리해봐. 힘들다. 자, 뭐라고 할까? 중요한 말이 뭐겠어? 루스벨트. 루스벨트 들어가면 좋은데 이건 루스벨트 대통령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갔나? 아니요. 어디서부터 루스벨트? 야, 여기서부터 루스벨트잖아. 몇 프로나 들어갔어? 내가라. 20%. 어? 저게 몇 프로야? 50. 50% 넘지? 네. 그래요? 그러면 루스벨트 들어가야 돼. 또 누구 들어가? 아메리칸 사람들. 그렇지. 똑똑해. 자, 루즈벨트 들어가고 아메리칸 들어가. 그 다음 뭐? 동물을 보호하자.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돼? 미국인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인들은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네. 자, 여기까지고 지금 수업 가야 되는 사람 넘어가고. 네.